안녕하세요. 박창규 탁구 교실의 박창규 관장입니다. 자, 오늘은 이제 그동안 뭐 서비스나 이제 뭐 각종 드라이브, 뭐 백드랍 이런 걸 많이 레슨을 해봤는데요.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리시브에 대해서 뭐 다른 분들이 뭐 리시브 강의도 해봤지만 저는 이제 제 스타일만을 좀 살려서 한번 오늘 저와 함께 리시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그럼 일단 이제 상대방이 이제 서비스를 준비를 하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 왼손잡이 기준으로요. 자 미들 라인, 백사이드, 포어사이드 자 이런 기준을 볼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리를 나란히 한 상태에서 미들 라인 부분에 라켓을 어느 정도 이렇게 딱 맞춰준 상태에서요. 여기 딱 차분하게 이렇게 씁니다. 보면은 이제 거리는 내가 볼이 맞고서 떨어질 때 내가 백드라이브로 먼저 선제를 잡을 정도로 기준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. 보면은 이제 회원님들마다 이 거리는 뭐 붙는 분들도 있고 떨어지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은 각자 틀리기 때문에 약간 이 거리 조절은 이제 편안한 상태로죠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정도 부분 자 약간 이런 느낌 이 상태에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딱 준비 자세를 하게 되면요. 내가 먼저 백사이드를 지킬 수 있게끔 라켓 각을 이 상태에서 빤듯하게 하는 분들도 있지만 약간 안쪽으로 이렇게 약간 줍니다. 그런 다음에 차분하게 볼을 기다리겠죠. 자, 이 상태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기준을 잡습니다. 내가 백사이드에서 쓴 상태에서 커트를 하고요. 아니면은 자 플릭을 하고 자 요즘에 또 치키타라고 하죠.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미들라인 부분까지는 내가 백으로 하는 느낌으로 기준을 먼저 잡아줍니다. 여기까지는 백으로 하고 아니면 뭐 좌회전이 왔을 때 아니 우회전 좌회전이 왔을 때 이런 부분을 내가 안쪽으로 뭐 포핸드 잡을 때 이렇게 잡아야 되잖아요. 안쪽으로 해준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볼은 다 자, 이 미들라인 부분까지나 한 요 정도까지는 백으로 많이 처리를 합니다. 그리고 이제 리시브를 하시게 되면 내가 기준이 없이 이거일까 저거일까 막 생각을 하다 보면 실수가 더 많아요. 뭔가 저 사람 서브가 좌회전이든 우회전이든 먼저 내가 이 볼을 그 볼을 역이용해서 만들어주고 다음 볼을 처리한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되게 편하거든요. 솔직히 요즘 뭐 선수들은 조금만 길면 돌아서 제끼고 뭐 백드라이브 제끼고 이런 플레이를 하지만 전국에 뭐 난다긴다는 아마추어 분들도 뭐 일부 이분들도 리시브부터 그렇게 막 팍팍 제끼지는 않는 것 같아요. 자 보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선수 시절에는 막 이런 빠른 볼도 돌아서서 제끼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 이제 연습량도 부족하고 동호회에 계시는 회원님들도 그런 부분이 뭐 스피드도 안 따라주고요. 즉 우리가 항상 이 나이가 젊은 게 아니라 점점 나이를 무시하지 못하죠. 세월은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보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준비를 했다가 백으로 뭐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회전이 왔다 제 기준으로요. 그러면은 백으로 잡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잡는데 리시브는 강한 것보다는 약하게 해준다는 생각으로 약하게 하면서 코스를 깊이 빼준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 준비하는 곳으로 가고요. 자 여기에서 내가 들어가서 무엇을 할 것이냐 무조건 커트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리시브 자세는 먼저 선제를 솔직히 투바운드가 아닌 이상은 다 나오거든요. 먼저 가볍게 잡아준다는 느낌으로 리시브를 해주시게 되면 훨씬 더 안전성 있게 리시브를 할 것 같아요. 항상 리시브는 무조건 볼을 빵! 강한 것보다는 약하게 솔직히 플릭 같은 경우에도 때리지 마시고요. 가볍게 걸어준다는 느낌으로 걸어서 백도 마찬가지로 치키타 빵이 아니라 슥슥 걸어준다는 느낌으로 해주시게 되면 좀 더 나은 리시브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. 게임 플레이를 하다 보면 솔직히
리시브가 안 돼서 그 게임은 내가 플레이도 못 해보고 약간 이기고 지든 떠나가는 찜찜한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에도 항상 리시브를 선수 생활 때도 많이 덤비고 강하게 하려는 그런 게 경향이 많았기 때문에 이길 때는 뭐 정말 좋고 안 될 때는 정말 게임이 아예 플레이도 제 플레이도 못 해보고 그런 게임을 할 때가 제일 실망스러운 것 같았어요.